오. 이건 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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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자동차 인형 같은데?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풍견 게스쇼. 제가 개를 보고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근육이 얼마나 많나 뭐 이런 걸 보고 예쁘다, 멋지다, 조화롭다 아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얘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와 이 개는 다르지 않을까? 진짜 예쁘네요. 아. 아주 예의 있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의 있게 이제 몸까지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옳지, 아까보다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10번 한번 했거든요. 우선 저 보호자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보호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안녕하세요. 하지 말랬잖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예.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얘가 먹이 주는데 제가 이렇게 좀 손을 좀 가까이 가니까 앙 하던데. 그거 진짜 제가 만나 뵙게 되면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허. 우리 제로가 왜 그럴까요? 아, 사실 저 훈련사다 보니까 마음이 확 놓였어요. 왜요? 그. 아, 저는 이런 개들을 만나는 게 너무 일상이고요. 흙도 많이 묻어 있잖아요. 오늘 아침도 한 바탕 하고 와가지고. 바지가 엉망이신데요? 그래도 태현 씨 만난다고 좀 닦았는데요? 같이 굴르셨나봐요. 좀 닦고 보면 엄청 깨끗한 상태인데. 아, 그러시구나. 우리 이 친구 처음 만났는데. 아, 네. 이 친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로, 김제로고. 네. 6년 차고. 아, 왜 이름이 제로입니까? 아, 제가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있죠. 네, 나오는 강아지 중에 제로라고 유령 아, 강아지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제로야 좀 와봐봐. 네. 제로야. 제로야. 제로야, 네,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로. 제로. 우리 여기 나오고 싶었잖아, 제로야. 제로야. 제로. 제로? 어. 앉으세요. 어이구 예뻐라. 아, 옷이 오늘 제로인데요? 제로룩. 아, 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혹시 얘랑 색깔은 비슷한데 네. 약간 다르게 생긴 개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여기 나왔긴 해요. 아. 그 아시는 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혹시 그 너구리. 아, 너구리였거든요. 저 분명히 저도 회색 너구리였는데 우리 사람들도 다 다르게 네. 생긴 것처럼 네, 좋게 엄비를 다양하다고 네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쵸. 존중 저의 약간 그 그쵸. 마인드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아, 네. 약간 배웁니다. 그런 편이어가지고 아니 근데요 어이 뭐야 남자를 무서워한다가던데 지금 보면은 꽤 영락 없는 그냥 강아지 간식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약간 두 얼굴 그리고 유독 저한테 이렇게 좀 있을 네. 때 네네. 좀 경계하는 편인 것 같고 예쁘다 하면서 좀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우왕 이렇게 우왕 아 예쁘다 하고 네. 좀 이렇게 뭔가 치근덕대 해주세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일까요? 이게 네, 만지지 말라는 걸까요? 등 돌린 다음에 저한테 좀 저기요 저 너구리도 이러고 갔거든요. 어머 가만히 있어 저 보면서 어 그때 그 너구리도 진실의 방 한번 갔다 왔어요. 한번 갔다 와가지고 네, 같이 들어갔다 오면 돼요. 네, 뿌리 뽑아주세요. 뿌리를 뽑아줘요. 이 친구 자랑 좀 해주세요. 제로는 네. 목욕을 좋아합니다. 목욕을 좋아해요? 걔들 웬만하면 싫어하는데? 씻자 하면은 네. 혼자 알아서 욕실로 아, 들어가요. 진짜?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리고 그 마사지도 해주면 네. 졸기도 하고 그냥 약간 몸을 맡긴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 그런데 지금도 보통 발버둥 치거든요? 나는 사실 진실의 방의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얘는 되게 편하네.
야, 내가 졌어, 야. 개인기 5종 세트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거긴 네. 한데 앉아, 근데 손.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말씀하셔야 돼.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네. 아, 근데 저 잠깐 일어나 봐요. 저 좀 좀 일어나 주세요, 제로 씨. 제로? 손. 어머나. 이쪽 손. 쏙. 어이구. 옳지. 엎드려. 없나? 빵. 잘했어요. 혹시 이거를 거꾸로 할 수 있나요? 엎드려, 아, 손 한번 해볼까요? 거꾸로? 그래야지 진짜 하는 거거든요. 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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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도 못하지? 봐봐, 이거 순서. 봐봐, 이거 순서를 아는 거야. 이거는 앉아, 엎드려, 빵을 아는 게 그렇구나. 아니야. 그렇구나. 손. 빵. 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근데 진짜로 찔러주세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아, 이런 주인이 어딨어. 빵 안 한다고. 그러면 진짜 빵 맞은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러면 아, 내가 찌를 순 없지. 갑니다. 빵. 빵. 보셨죠? 아,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어, 그래요. 제로가 이제 그 말기를 알아듣는 것 중에 다녀올게를 어, 네. 알아요. 자, 일단 제로를 좀 걷다가 네. 따라오세요. 그렇지. 어휴, 잘 따라오네. 어, 누나 다녀올게. 다녀올게. 누나 다녀올게. 기다려, 안녕. 잘하죠? 보셨어요?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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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 씨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간절한 적 없었죠? 오, 식은땀. 식은땀 나. 어휴, 다녀왔어. 자랑 또 있으시면 혹시? 아, 그러니까 제가 네. 필라테스 합니다. 필라테스. 네. 아. 밸런스 잡는 것도 막 하고. 잘해요. 네. 얘 그러면 무릎 아프거나 이런 거 없겠다. 수술을 하긴 했었어요. 아, 수술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무릎 아픈 애들 필라테스 하면 좋대요. 근육을 좀 그런 쪽으로 발달시키는 건가요? 가동범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안 쓰면은 이게 그 도시에 사는 개들이 앞으로 가는 운동밖에 안 한대요, 거의. 좀 오프시할 수 있는 데가 많으면 회전하고 활동하는 게 많아서 유연하대요. 근데 도시개들이 줄 메고 앞으로만 당기니까 산책을 많이 해도 행동하는 범위가 작다 보니까 약해진다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거 시켜주는 건 잘한다고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게 올리면 안 돼요. 먹이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게 좀 올라오세요. 불편해하는 애들 아예 안 올라가는데 이거. 올라오세요. 아니, 올라오세요. 아, 제로야. 다 해야지. 제로, 여기 있어. 아, 올라와 봐. 그 고백화점은 사실 올려놨었습니다. 아, 올라가고 못 내려간 거네요, 그러면. 그래도 균형을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회를 줄까요? 한번, 예, 한번 그렇게 볼까요? 자, 기회를 드립니다, 고객님. 아, 예. 네. 균형을 잘 잡고 있다면서요. 아, 쌤. 아. 잠깐만.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도넛츠. 요, 네, 이걸로 뭐야?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안아서 한번 올려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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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예쁘다. 오, 아이, 필라테스 천재네. 와. 아유, 네가 와. 좋아하는 게 이거였었구나. 아,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와.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여기 서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일 잘하네. 잘했습니다. 우리 여기다 놔두고 우리 얘기하죠. 아, 예, 예. 네. 아래 거 빼도 할 수 있나요? 어우, 이게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빼고 해볼까요? 아, 그럼 더 흔들리. 더 흔들려. 아, 어. 자, 있어보세요. 있어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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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오. 이거 뭐 자동차 인형 같은데? 오. 새끼. 오, 잘하는데? 이거 앉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서. 아. 여기서 손 해보자, 손. 오이구, 이야, 이거 거의. 이거를 묘기, 이걸 자랑이라고 했었어야지. 선생님, 이거요. 야. 필라테스 하면서 손 주는 걸 말해야지. 손. 이거요. 나 여기서 빵 하면 대박인데, 진짜. 빵. 빵. 아, 먼저 한번 찔러보시겠어요? 어? 제로 빵! 빵! 해봐, 한번 더 해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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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 그만 찌르시죠. 예. 그만 찌르시죠. 네. 아, 잘했어요. 진짜 이건 대단합니다. 근데 뭔가 발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계획하진 않았지만. 혹시 이 친구랑 있으면서 고민되시거나 궁금하셨던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아, 궁금한 거 있어요. 강아지들이 제로도 그런데 이렇게 응가할 때 왜 뱅글뱅글뱅글뱅글 도는지. 아, 이거 뱅글뱅글 도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항문낭이 너무 많이 차서 그래서 항문낭을 좀 짜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응가 쌀 때 너무 취약한 상태잖아요. 만약에 싸구니도 누가 화장실 문 열어봐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취약한 상태에서 나를 자꾸 보거나 나한테 다가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슬쩍 피하거든요. 아~ 피하면서 싸는데 혹시 싸고 있는 중에 치우려고 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지켜봐줘요. 그때 살짝 고개를 피해줘야지. 아, 제가 너무 쳐다봤나요? 그럼. 아~ 그냥 그때는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나가 있으면 돼요.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 네. 조금 건방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건방졌어요? 오, 그 안 올 때. 그건 건방진 게 아니라 주인이 싫은 거야. 어, 왜? 이건 그걸 건방진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왜 싫어? 싫어요. 그리고 안방 침대에 되게 잘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똑 앉아가지고. 어? 오똑오? 그냥 그게 너무 건방져 보여요. 뭐 이렇게 좀 무릎 꿇으면서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하길 원해요? 주도권이 약간 제로한테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지금도 사실 네. 키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얘가 지금 보호자님 우리 태연 씨 옆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얘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제로 침대에서 자는 느낌? 오. 그러니까 안방 침대가 제로 침대예요. 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약간 구석에서 자는 느낌이랄까. 약간 밀리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그 한가운데서 자서 제가 이렇게 발을 온전히 뻗을 수가 없어요. 기역자로 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잖아요. 아니, 6살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뭐. 더 심해지진 않겠죠. 6살이면 사실 1, 2년 후면 노견에 들어가요. 한 살 정도 더 지나면은 한 50 중반 정도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오빠라고 부르려고요. 오빠 밥 먹어 이렇게 하려고? 저 오빠 이렇게. 아, 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저는 그런 계획까지 진짜. 아, 진짜 오빠라고? 네, 있어요.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진짜 친구 같아 보여요. 키운다고 생각 안 하고. 아까도 뭐 앙앙 거리긴 했는데. 아니, 자기가 싫다라고 하는 걸 뭐 어때?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 너무 뜻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만 안 시키면은 그럼 괜찮을 거예요. 지금도 먹을 거 다 먹고 빵빵도 몇 번 하고 필라테스 했다고 자빠져 자잖아요. 이거 얼마나 예쁩니까? 지금 한 3일치? 3일치 활동한 거예요? 네. 나름. 우리 이제 태연 씨에게도 좀 하고 싶은데. 네. 제로의 누나이기도 하지만 가수이기도 하니까. 네, 뭐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예능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합니다. 앨범이 나와요? 어떤 앨범인가요? 네. 제목은 2X입니다. 2X? 네. 그 2X 라즈? Nope. X에게. 아, 그 예전 그 누군가에게. 네. 그 장르는 뭐예요? 장르는 발라드? 발라드는 아니지만 뭐 미디엄 템포의. 미디엄 템포가 뭐예요? 뭐 그냥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할 수 있는 정도의 음악.
밝아요, 슬퍼요? 아, 뭐 이런 노래랄까? 아... 그냥... 걔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을 줄까요? 우리 저 태연 씨의 근황은 요렇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죠? 요랬나요? 뭐, 네, 뭐 나쁘지 않고 좋지도 않고 뭐 이 정도. 우리 애정도 테스트 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오늘은 나 진짜 자신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쭉 보니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 강아지를 놔줘요. 그럼 얘가 주인한테 가는지 나한테 가는지 이제 그런 건데 빨리 하죠. 네. 6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네, 당연히 저한테 오지 않을까. 저는 무참히 박살내겠습니다. 강아지 나와볼까요? 우리 제로. 제로 씨. 제로야, 누나 여기 제로. 누나. 제로야, 누나 여기 제로. 누나. 제로. 아, 잠깐만. 이겼습니다. 제로야. 아, 축하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제로.